작성하고 박수 받는 일이 흔치가 않은데 박수까지 쳐주시고 부산에서 오다 보니까 항상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걸렸어요? 사실 부산은 제2도시 맞기는 한데요. 초는 촌인 것 같아요. 멀기는 멉니다. 부산에 우리 부산 지회에 여러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좀 기수가 좀 빠르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산에 다른 부산 지회 목사님들이 양보를 하셨습니다. 주제가 사랑입니다. 제가 이번 그 설교 주제에 대해서 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제 아내가 깜짝 놀라 그거 어렵잖아요. 사실 사랑을 주제로 해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목을 보라고 사랑의 재발견이잖아. 사랑의 재발견. 잘 알고 있는 건데 재발견을 해보는 겁니다. 마음을 좀 열고 갑시다. 제가 목사 연수가 제법 됩니다. 목사 안수 받고 한 34년 되니까 제법 되죠. 눈치가 대단히 늘어나 있죠. 목사가 설교를 할 때 보면 벌써 분위기가 파악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밥을 잘 짓고 있구나. 분위기 보면 알죠. 그런데 또 분위기를 자세히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펴보면 내가 지금 죽을 쓰고 있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죽을 쓴다는 느낌이 올 때는 우리 목사님들은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죽을 마십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눈치가 또 빨라요. 성도들은 또 알아요. 와, 우리 목사님 지금 설교 잘해보려고 정말 힘을 다 내고 있는데 뭐가 지금 잘 안 풀리네. 뭐가 좀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면 눈치 빠른 성도는 틀림없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들이 사실 목사직을 당장 그만 안 두고 계속 연명이 되는 이유가 말이라도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항상 힘이 되고 다시 강단에 쓰고 다시 설교를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발을 씻기셔요. 참 희한한 장면이 아닐 수 없어요. 십자가를 앞둔 시점에는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 그것 말고 다른 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십자가의 의미를 따로 가르치시든지 아니면 십자가 후에 이제 너희 제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그 뒷 부탁을 하시든지 뭔가 특별하고도 새로운 일들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시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한마디 설명을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도 나처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예수님의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본을
보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틀림없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의미와 또 십자가의 목적에 대해서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발 씻기시는 이 사역과, 아니 이 일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틀림없이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니까 제자들의 수준에서 십자가를 설명해 주시고 있어요. 제자들이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결례의식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밖에 나갔다가 집 안에 들어갈 때든지 아니면 성전에 들어갈 때는 결례의식을 해갑니다. 발을 반드시 씻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들어가게 된다. 제자들은 그것은 확실히 알아요. 아직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화목 제물이 되시고 나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제 그분을 통하여 땅끝까지 구원의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모르고 있죠. 제자들의 수준에 맞추셔서 제자들이 지금 이해 가능한 범위 안에서 그렇게 발을 씻기셔요. 발은 더러운 곳이고요. 발은 씻어야만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일단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자체가 씻어 깨끗게 해주신다는 그 개념을 가르쳐 주세요. 근데 어떻게 해요? 본을 보이고. 아, 그거 참 심오한 내용이에요. 우리 인간의 정서 속에 보면 따라하는 정서가 아주 강합니다. 절대 처음 행할 때는 두려워하고 주저주저하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가 본을 딱 보이면요, 그대로 따라합니다. 우리 그 자동차 운전해보면 잘 알잖아요. 한 줄로 쭉 섰을 때는 절대 그 줄 따라갑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튀어나와가지고 옆에 다른 줄을 만들면요,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줄에 서요. 막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본이라고 하는 일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기본 윤곽을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서 430년을 살아요. 거의 400년 이상인데 430년을 보고요. 상태가 매우 안 좋아졌죠.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어요. 애굽에서도 잊어버렸지만 430년 가나안 땅에서 살고 난 후도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는 자기 소견 좋을 대로 살았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그들을 택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도록 해 주셨는데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은혜와 특권도 다 잃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회복의 실마리를 어디로부터요? 사무엘의 기도에 사무엘이 보인 미스바에서의 기도의 본을 따르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참으로 지금은 이제 불법이 성하여서 사랑이 식었다. 정말로 우리 믿는 자들도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도 어색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때에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인가. 곧 따라서 살도록 우리 스스로가 무엇이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본을 보이면 따라서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씨를 하나 뿌리면 틀림없이 씨가 자라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틀림없이. 지난날, 저는 이제 농부 아들입니다. 저는 농부 아들의 출신인데, 아버지를 배워 따라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전부가 아버지 본 따라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 교육 방법이 굉장히 아주 엑셀런트한 그런 교육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버지는 따로 앉혀놓고 가르친 적도 없어요. 아버지는 특별히 강의안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아버지는 아버지가 그 길을 가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해나니까 따라간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리의 사랑이라는 것도 따라 배우도록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예수님의 그 발 씻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본을 보게 되는가 보니까요. 일단은 낮아지심이고요. 두 번째가 대신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본인이 발을 씻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신 씻어주시는 거예요. 낮아져서 대신 감당하는 게 사랑이구나. 일단은 낮아지.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야말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오셨는데 그 낮아짐이 결국은 사랑이구나. 우리가 어떤 형태로 낮아질 수가 있을까? 어떻게 우리는 본을 보일 수가 있을까? 보니까요, 생명을 건지는 일이다. 생명을 건지는 일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일이 생명을 건지는 일이라고 하는 건 제자들이 몰랐죠. 도대체 예수님이 자꾸 어디를 가신다고 그러고 도대체 예수님이 유월절을 준비해야 된다고 그러시고 그런데 예수님이 포커스는 생명을 건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낮아져 섬기고 본을 보이는 포커스는 철저하게 생명, 다시 말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다. 이거 우리 다 동의하잖아요. 네, 우리 알기에는 이 일로 다시 보였잖아요. 생명 건지는 일 외에 우리가 무슨 목적이 따로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너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 되느냐. 아니 너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있느냐. 나 때문에 예수님이 나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그들을 이제 너희가 열매를 거두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수없이 듣고 수없이 확인하고 성령 하나님의 오심에 대해서는 잠깐 아는 정도로 지나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오심이나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접해야 될 하나님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오심은 십자가를 지시고 오셨고 성령 하나님의 오심은 생명 건지는 일, 땅끝까지 이르러 이제 구원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 애 낳은 여인과 애 낳지 않은 여인은 천지 차이지. 천지 차이. 나 때문에, 아니 내가 한 생명을 건져보, 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생겨, 이것을 경험해 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천지 차이. 그래서 말하잖아요. 여인과 엄마는 천지 차이. 아이를 해산해 본 그 여인이 엄마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여성이다. 사랑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생명을 건지는 그것에 모든 것이 다 맞춰지는 그것을 이루고 할 때 우리는 사랑의 일이라고 하고 그것이 결국 사랑의 본질이고 생명과 관련되지 않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의미가 별로 없는 사랑 어느 정도의 동정이나 도움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아니구나. 그래서 결국 세 번째가 사랑은 진정한 영적 어른이 되는 길이요 어른이 되는 모습이다. 오늘 어른이 많이 사라지는 시대라고 그래요. 또 어른 노릇하기가 참 힘들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더 많고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원튼 원치 않든 그렇게 환영을 못 받을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가까이 올려보지 않는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많기도 하고 또 참 아무튼 이 참 어른 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결국 사랑의 최종적으로 영적 어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부산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 어른은 어떤 사람일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잘 해보려고 하는 잘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 중에 어른은 항상 잘 해보려고 하기보다는 잘 되도록 하는 거기에 어른의 위치가 그래서 이 사랑은 결국 성숙한 자에게 나타나는 또 성숙한 자가 소유할 수 있는 인격이고 열매인데 그것은 성숙한 영적 어른이 되는 일이구나. 그러려면 우리가 자려려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되도록 하는 잘 되도록 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여기에는 많은 인내가 필요하고 여기에는 더 너그러운 자비로운 이런 마음도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를 가르쳐 주셔야 되겠는데 제자들의 수준은 낮아요.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하심을 다 본 후에 예수님의 이제 평소에 주셨던 말씀을 생각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새롭게 깨닫고 아 예수님의 발시기심의 의미가 이것이었구나 그건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러나 아직은 어린 이 제자들의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은 본이었고 바로 그 사랑은 생명 건지는 일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에게 영적 어른이 되도록 하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 알기현 우리 모든 동역자들은 이제 성숙한 영적 어른들이 되어서 교회든 아니면 사업체든 어디에서든 이렇게 주님이 쓰시는 좋은 성숙한 어른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면 족하고 주님이면 충분한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알기현을 사랑하여 주시고 생명 건지는 이 일이 저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시면서 이제 저희에게 저희의 발을 씻겨주시는 이 본을 보여주시지 아니하시는지 저희도 낮아져 섬기며 발을 씻기며 주님 본 따라 살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성숙한 영적 어른들이 다 되어서 이 어두운 시대에 진정 소금으로 역할, 진정 안내자로의 역할, 진정 증인의 역할을 하는 저희 모든 알기현과 또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